약간 마랑님 방송 보면서 8월부터 용돈에서 골격 그냥 31, 36, 체지방. 오케이. 체지방을 4kg 빼고 싶은 그놈의 매일 자전거 40반 그게 한게 인기 없어서 식단 등. 4kg 정도 따야 굉장히 지금 좋은 프로그레스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6.5에서 4kg 정도 빼시려면 그거는 어지간해서 안 돼요.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이제 개체랑 수준 정도의 사우나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동의하진 않고요. 하시려면 식단 건드리시거나 아니면 운동량을 이제 그러니까 격투가 선수들이 하는 이제 굉장히 체중 감량하실 때 있죠. 네, 굉장히 큰 인터벌로 하셔야 돼요. 저 정도면 잘한 거지. 저중량 구반복으로 하려면은 최대 이제 금비대로 하실 거면 원RM의 70%로 3세트를 13개씩 하는데 12개씩 하는데 세트 간휴식 시간이 1분으로 줄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횟수 뭐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세트 간휴식을 1분 두셔야 돼요. 유니버스 원포인트래. 유니버스 원포인트가 뭔 뜻인지 알아? 어? 뭔지 아냐고. 우주의 기운을 한 곳에 모은 거야. 그게 잘 안 되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엄청나게 트랜스폼 돼요. 되게 좋아져요. 아니 고반복은 20개가 넘으셔야 되는데 금비대로 하실 거면 제가 하시라는 걸로 하시는 게 좋죠.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해요. 그건 그 트레이너님들 말씀이시고 체지방 감량 목표에는 이제 근지구력이 들어가는 여러 고반복이 훨씬 더 나아요. 원활하면 날 잡아서 한번 잡으시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트레이너한테 도움 달라고 해서 한번 들 수 있는 무게 드시는 거예요. 70%. 그러니까 원활함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원활함에서 만약에 내가 벤츠 100kg 든다. 그럼 70%가 몇이에요? 70kg지?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스타랑 페이스북 친추 좀 걸어주시고요. 그래서 좀 제 링크 좀 같이 걸어주셔도 여러분 친구들도 좀 할 수 있고 유튜브 구독 좀 해주시고 근비대는 3세트, 근력은 5세트 뭐 이런 식으로 가요. 몇밥 부러져 오나람이 멸치기 때문에 엄청 작을 거야. 부러지지 않을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면 안 돼. 내가 하는 원활함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님한테 맞는 원활함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부르면 그거 막 물이 안 가요. 졸려? 응. 어? 데이트 한다며 나랑. 어? 나 데이트 한다며. 혼자 하라고. 왜? 나 워크 못해. 나 오늘 운동 두텐지 엄청 생각했잖아. 나 오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얘기해줘. 그러고서 뭐 얘기해줘. 무슨 전체 세트 수? 전체 세트 수는 20개 이하로 하세요. 아 얘기해주라고. 뭐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오늘. 아 얘기 안 해서 빨리 해줘. 자랑하고 싶어. 보통 뭐 원RM은 몇인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처음 하신 분은 자기 몸무게에서 3대 같은 경우에는 3대 다 총합해서 자기 몸무게 한 2배 정도 치시더라고. 뜨겁게 정상 벌려놔서 잘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집에서 등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로우바. 아 로우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로우바가 아니고 뭐야? 할바? 아 요즘 하도 안 해가지고 바벨로랑 이제 턱걸이 두 가지로만 해요. 아 요즘 운동을 안 했더니 바벨로예요. 바벨로 아니지 내가 말하는 두 배는 3대 다 합친 거야. 벤치프레스랑 스쿼시랑 데드리프트 세 개를 합친 거.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2kg씩 올리는 것들이 있던데 어떤가? 그것도 괜찮아요. 계속 점진적 과부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나는 이제 내 몸에 내 몸과 맞게 하라는 게 제 이제 제 의견이고. 어깨는 가슴이랑 같이 하도 상관없어요. 팔 자체는 등을 하시든 가슴을 하시든 팔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삼두 같은 경우에는. 걸프로킹, 게나디 걸프로킹은 누군지도 몰라요. 풀스쿼트는 말 그대로 역도성 운동을 대비해서 만든 운동이에요. 역도는 이제 앉았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역도하시면 무조건 필요한 운동이고, 이제 운동적으로 말하면, 가동 범위가 하이퍼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신경계나 아니면, 이제 일단은 말 그대로 근육이 많이 쓰이긴 해요. 근데 하프, 이제 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제 일반인들에게 최적화된 이제 운동이라는 거죠. 굳이 그 아래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냐면 부상 위험도 있고, 역도성 운동을 안 할 거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해봤자, 뭐 축구, 달리기 이렇게 하시고 걸어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달릴 때 무릎이 막 여기까지 안 올라와요. 저기, 딱 골반 위까지만 올라와요. 해프만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육들을 다 해프해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역도성 운동은 굳이 안 하실 거면 해프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저는 가슴 어떻게든, 저는 전신 돌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운동하고요. 예. 가슴 딱 두 개밖에 안 해요. 종목. 인클라인이랑 이제 플랫. 근력 운동 끝나고 뒤로 될 때 원RM에 몇 프로를 하면 되나요? 한 40%로 하시면 돼요. 전완근 운동 추천이요. 일단 문 잡고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되는데 일단 문 잡고 문을 이렇게 문 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체중을 뒤로 해서 이걸 버티는 운동이 일단 전완근 좋고 뭐 풀업바 같은 거 있으면 매달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매달리는 것보다는 지금 문 짝 잡고 뒤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전완근에 좋아요. 왜냐면 매달렸을 때 매달림의 힘은 이 굵은 중에 내 손가락밖에 안 쓰는데 이건 그냥 가부싸기만 해요. 근데 이제 문 같은 경우에는 엄지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요것이 없으면 풀리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하면 못 버티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뒤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만 무게중심 이 정도만 했다가 늘면 점점 뒤로 완전 뒤로 매달리고 이제 좀 고수가 되면 발도 앞으로 해가지고 완전 매달리고 MC 턱걸이 같은 걸 도구판 요로 하셔야죠. 예.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난이도를 정할 수 있잖아. 네 몸이 편하게 만들면 돼. 한번 해보세요. 되게 쉬워요. 아니요. 홈트도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만 하세요.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격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오버북이 되면 몸판 달아서, 네, 그러면 몸판 달아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사례를 해서 어깨 다치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해드리는 거예요. 근비대는 말고도 비대해지다 근육이 커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 밥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초콜릿도 잘 만들었고,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쪽지에 우리 우승자 세 분은 저한테 주소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손편지 따로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이제 고수랑 마지막 볼링 대결이 있으니까 그것 좀 시청해주시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컨텐츠 하나를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리 두꺼운 거 싫으면 근력으로 하시는 게 낫죠, 예. 아, 안 되겠다. 오빠, 나 누워줘야지. 누우네? 누나. 너 인사하고 가. 이봐. 아무리 힘들어도 인사는 하고 가야지. 여러분. 얼굴. 마스크 쓰고. 아, 진짜. 오빠. 응? 사례는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졸려요. 여러분 안녕, 내일 만나요. 오늘 누가 있다. 이런 정리 하나도 안 하고 하는 거야? 어. Good girl. Thank you.
근데 여러분들은 드시는 초콜릿에 제가 한 5g 정도의 단백질을 넣어놨으니까 먹으면서 금 성장이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막 후회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말하면 시원하고 불샀고. 요즘 쉬운 신작도 신작 나름대로 좀 좋아하는데 요즘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잘 안 봐, 시원이도. 그냥 이제 팬이니까 보는 거. 그러니까 노래가 안 좋아도 아 난 팬 뭐 인피니티 오빠 팬이니까 뭐 빅뱅 오빠 팬이니까 사는 거지. 이게 노래가 막 좋아서 막 주구장창 듣고 그러진 않아요. 스트랩 찾아서 이제 무게를 더 치실 거면 그래도 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초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랩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극복할 수 있는 계속,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 하셔서 좀 악력도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사커야 유아? 난 마이 스타일이지. 철학 있지. 근손실 예방되냐고요? 그러니까 저탄수로 해서 단백질 늘리면요, 단백질 자체가 단백 동화가 안 돼요. 왜냐면 단백질은 탄수화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생체 에너지 시스템에 이제 기거한 건데 안 되고. 근손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계속 움직여진 부위로 움직여주고 말 그대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 주셔야 돼요. 오로지 단백질만 많으면 이게 몸에 독이 돼버려요. 착한 학동 신사님께서 신선 10개 감사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아 마이크디 여러분들, 아 아니 지금 몸도 피곤하고 네, 화장실 가고 싶진 않아요. 쉬운 얘기에서 쉬운 얘기에서 좀 자제식 시키느라고. 그렇죠. 딱 되면 무게를 더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프론트 레이즈도 하지 마세요. 상체를 숙여서 올리는 이제 레이즈는 괜찮은데 프론트랑 사이드 레터널은 하지 마세요. 이거 미식이로 와. 어이씨 미식이로 와. 미식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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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미식이로 와. 미식이로 와. 오이씨 미식이로 와. 미식이로 오이씨 그냥 여기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벤트업은 괜찮아요. 10회 해. 근데 하고 싶은 사람 12회 해보세요. 안 돼. 원래 이론은 12회인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10회예요. 그래. 아니 옷을 벗으면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명분이 필요해. 운동하면서 저는 이제 근육이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운동할 땐 벗어도 된다고 하지만 뭐 그분들이 뭐 보여줄 근육이 어딨어. 굉장히 위험하지. 10 해서 무게 올리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3세트니까 36, 18이니까 6개 정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직접 안 해봐서 그렇지 세트 수 1분으로 하면 6개도 못해요. 행클린이랑 스내치 연습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디바. 아까 말하지 않았어? 데자뷰야? 그러니까 스내치든 행클린이든 간에 동작이 딱 똑같은 구간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데드리프트에서 힙드랩을 쳐서 여기까지 올리는, 어깨까지 올리는, 이것이 이제 이름이 이제 하이풀이거든. 하이풀? 높게 잡아당긴다. 그래서 바로 행으로 넘어가지 말고 바로 스내치 넘어가지 말고 일단은 데드에서 손을 넓게 잡아서 힙드라이브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넓게 잡아서 상체를 기울인 상태에서 힙드라이브 같이 올려서 뭐 일단 알 거 아니야. 관심 있으니까 발목, 무릎, 힙 다 신전시키고 그 다음에 승모근까지 같이 올리면서 그대로 바가 이쪽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파괴력을 가져서 여기까지 올리게 하는 이 파이프를 많이 연습해서 나중에 이제 스내치 같은 경우에는 오픈 체스트로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넓게 잡은 상태에서 스탠딩 프레스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스내치 같은 동작은 어차피 그 동작을 많이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무게를 많이 치고 싶으면 이 동작에서 무게를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이풀로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스탠딩 많이 올려서 또 다시 스내치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근력운동 다음날 피곤하면 오버트레이닝이죠. 그건 모르죠. 다음날 피곤한 이유가 근력운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전날에 잠을 안 잤거나 아니면 뭐 야근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그런 거 운동 센스예요. 이게 오버트레이닝이 아닌지는. 원활함 잴 땐 자세가 완벽히나 완벽한 것도 아니고 한 70-80% 정도죠. 네. 원활하면 자세가 완벽하게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한번 들면 되는 거야. 먼저 얘기하면 찌질탱이 말하는 게 맞네. 어쩐지. 자, 여러분들 마랑이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그게 바로 근협동력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몸이 배우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그냥 혼자 하는 것도 자세가 안 나와. 근데 이것을 동작을 여러 번 하면서 이제 근협응력을 기르고 머리 학습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동작은 어렵기 때문에 역도 스포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증상이요. 콜라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놀아줄 게 어딨어. 지금 형 굉장히 피곤하고. 야, 지금 뭐 할 게 어딨어. 뭐, 미션 방송이라도 할까? 증상이가 왜 한숨 쉬냐고요? 좋으니까 그렇죠, 디바. 아, 이 원초적인 호기심은 인피니티야. 스타자고요? 나 스타랑 지금 세 달이 넘어가는데? 나 스타하면 진짜 스타하면 코공님한테도 줘요. 지금 하면. 아, 무슨 프로게이머랑 해야 안 돼요. 그것은 능욕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 좀 연습하고 이러면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돼. 프로게이머랑 하면 그 능욕입니다. 오히려 제 안티팬을 만드는 겁니다. 아, 많이 얇아지지. 근데 이게 다 격투기 하는데 필요한 몸이 되고 있어. 스타 실력 저 한 C 정도 해요. 레더 C에요, 레더 C. 어느 정도? 인터벌 하고 있네요. C 맞아요. 무슨 F 대장이야. 야, 머슬 메모리는 그거는 과학이야. 무슨 소리야. 진짜 안 믿네. 알잖아, 나 C야. 두꺼운 팔뚝 마랑이 격투기 하면서 뒤질 뻔했어요. 다 없앴습니다. 필요 없는 근육 다 없앴습니다. 오로지 때리는 걸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 마음뿐만 하고 방종해.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벌칙 미션 방송에서 다른 거 합시다. 윷놀이 합시다. 나 윷놀이 진짜 아시죠? 그 학교로만 할 거면 훈장급. 현대. 지금 3주기에 미식씨. 지금 인터벌 하고 있어요. 3주기입니다. 좀 더 힘내세요. 한 6주기는 하셔야죠. 네, 이제 4주기입니다. 네. 2주기 남았어요. 화이팅입니다. 네. 자, 빨리 계속해. 미식이. 미식이. 계속해. 한 1주기 남았어. 쉬면 안 돼. 빨리! 뛰어! 그렇지. 정말 힘내. 한 번 남았어. 할 거 없어, 얘들아. 요즘 내가 운동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만약에 운동 이제 안 하잖아. 그러면 그때 이제 방송 시간 대폭 늘릴 거예요. 낮방송도 하고. 원래는 제가 한 2시까지, 3시까지 했는데 지금 그럴 체력도 없고. 예. 이렇게 뜸하냐면 내가 주먹이 온다 준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주물기 운다 준비 때문에 제가 방송을 잘 못해요. 아니, 일단은 제 정기방송은 오는데, 정기방송 시간이 좀 짧아지고, 낮방송도 있었는데, 낮방송을 못하잖아. 원래 화목토 이렇게 근력 운동해서 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좀 없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아, 주말인데 이게 자꾸 시간이 끌려가지고 진짜 빨리 그냥 확확 끝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어그로도 별로 안 끌리고. 아, 이렇게 길렀으면 못 잘라. 아, 수고했어. 인터뷰 다 끝났대요.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아까운데요. 지쳐서 쓰러졌네. MMR 때 방송하면 안 되냐고요? 집중이 안 되냐고. 중에 한다고 또 다른 이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 한 15명, 20명 돼요. 엄청 큰 곳이라서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수급 많이 해서 내가 방종할 것 같으면 디바 보면 방종하게 해야지. 왠지 알아? 내가 수급 한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랜만인지 아세요? 디바? 지금 뭐 오늘 보고 지금 판단하시는데 저 한 달에 60도 못 벌어요. 방금 그 저 백수인데 알겠습니까? 500만원 따야지. 그래, 끝나고 헬스 방송 해야지 이제. 아유, 나는 이게 아휴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 아, 먹이야. 시간 너무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 그냥 다른 분처럼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난 편하게 생각 못하겠어. 막 우승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훈련을 좀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힘들고, 이게 육체적인 힘보다 이 멘탈적인 게 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멘탈 막 부셔지고. 후회하냐고요? 반반이, 요즘 반반. 도전은 도전인데, 도중에 만약에 탈락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 우승 못하면 손해가 너무 커. 그런, 이 멘탈이 너무 심해. 무슨 확률? 모르겠어요. 그 하루하루가 한 경기마다 그냥 고비인 것 같아. 이제는 이제 그런 거는 승패는 이제 하늘에 맡기려고. 30분씩 강의 챙겨면서 운동한 사람 많아요. 강의 방송은 좋아요. 웃을 못한다는 전제가 처음엔 없었지. 근데 이제 탈락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제 저게 내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거죠. 격투기를 경험해본 게, 그치.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정말, 아, 한번 배우고 싶다 해서 배우고서 멘탈을 그냥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배우는 거랑, 이거 아님 진짜 이거 꼭 이겨야 돼 이러면서 막 붙잡아서 하는 거랑 틀려요. 재밌게 접근해서 배웠으면 나도 뭐 오늘 훈련 안 가도, 예, 뭐 좀 두드려 맞아도 재밌다 이러겠는데, 생각이 많아지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도전적인 것인데, 근데 격투기라는 이 스포츠에 대한 이 멘탈이 관리가 좀 힘들어요. 힘들지, 일반인이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증상 오늘이에요. 이겨내야 할 부분은 맞는데 안 힘들어요. 솔직히 주먹이 운다 어그로도 다 끝났지. 처음에는 뭐 주먹이 운다 이렇게 방제로 막 하다가 지금 주먹이 운다 치면 아무도 방송 안 해. 안 거예요 이게. 자기들도 빨리빨리 해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에 다. 카메라 각도도 그렇고 또 내 경기 때문에도 민심 안 좋고. 아, 이렇게 데스매치는 왜 해가지고.
그냥 팀끼리 붙어가지고 점수로 하지. 아 너무 질질 끌어서 그래. 또 한 주 또 미뤄졌어. 아 한 달 더 해야 돼 얘들아. 한 달 동안 또 나 세지 못한다? 그럼 어떡하면 좋냐. 나 진짜 딜라미에 빠졌어.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또 세지 못하면 지금 두 달 동안 세지를 못하고 또 언제 어떻게 복귀하냐. 하다가 만약에 4강에서 떨어지면 또 어떡하냐. 아 저 편이 맞죠. 아니 만약에 진짜 별풍이라도 잘 터졌어. 어? 그러면 어차피 탈락해도 아 뭐 500만원이야 벌면 되지 이러면서 이런 마인드로 하겠는데 지금은 진짜 별풍선이 잘 안 터지니까 내가 우승 상금이라도 타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으니까 요즘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에요. 지금 3대 500도 안 되겠다 야. 더러워 이 새끼야. 형 선비야. 형 에헴이 에헴.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 아 배도 부르고 콜라는 더 먹고 싶은데 이미 두 병 먹었고. 아 과일을 어떻게 해. 머슬 메모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세포수가 있잖아. 이 세포수가 이제 분열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분열할 때는 이제 근원섬유가 있어요. 근원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을 많이 창출해내는데 이게 근신경계에 발달이 되면 요 놈이 늘어나. 그러니까 근력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스포츠를 오래 하면 그 스포츠에 맞게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이 만약 근력운동을 10년 했어. 우리 B라는 사람이 처음 했어. 이 사람 두 달을 했어. 근데 두 달 금비대가 올라왔어. 이제 두 달 금비대 들어왔는데 또 이 두 달 쉬었어요. 그렇지. 그럼 세포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이 체형이라든지 아니면 또 운동할 때 금방 늘어난다는 얘기지. 머슬 메모리는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진화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똑같지. 10년 동안 계속 근육을 썼으면 우리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우리 주인은 내 몸은 이러한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근육을 계속 잡아놔야겠다 하면서 이제 근 손실도 별로 안 일어난단 말이야. 지방을 태우지 근육을 빼진 않아. 근데 두 달 정도 했어. 근데 근육이 늘어나서 이게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심하잖아. 힘들어요. 그러면 아 갑자기 근육이 많이 불어났네. 이 기회에 빨리 빼야겠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항상력이 더 크지. 아 그거는 생각해. 그냥 살짝만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예요. 로이드는 머슬 메모리 효과 받지 못하나요? 로이드는 머슬 메모리 효과는 받긴 받는데 이게 완전 차원이 다른 부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에 있는 이제 그 남성 호르몬과 단백 동화를 일으키는 그 수용체가 적어져요. 이놈이 적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수용체가 적어지기 때 많이 적어지지만 남성 호르몬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 단백질이 일어나. 근데 요놈이 없어지는데 만약에 약을 안 해요. 근데 수용체가 일반인보다 더 적단 말이야. 똑같이 운동했는데 나란 사람은 수용체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근 성장도 일어나고 그리고 단백 동화도 잘 일어나는 반면에 이미 로이드 맞았던 사람은 일반적인 운동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 수용체가 이미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맞은 사람들은 계속 맞으면서 해야지. 왜냐 이걸 어떻게 극복해? 더 많은 남성 호르몬 집어넣어야지. 이러면서 여러 번씩, 그래서 나 이제 이 샷을 맞는 사람들이 로딩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몸 자체가 이제 완전 꼬부랑탱이 되거든. 이거 없으면 더 이상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 만든 근 원섬유가 많긴 많지만 일단 단백 동화라든지 근성장이 필요한 여러 가지 세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반응 작용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GMA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는데 어차피 징크랑 마그네슘 먹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에요. 섬유질이잖아.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지. 그러니까 마그네슘 같은 경우 호두가 마그네슘 많아요. 호두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뭐예요? 설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GMA도 많이 먹으면은 설사해요.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쵸. 그대로 두고 가능한 숫자. 그럼 오늘은 6개 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 7개, 8개 점점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몸이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연습 수천한 사람은 왜 내추럴이야? 쓰면 되지. 오늘 한번 쓰고 다음 시즌에 또 쓰고 다음 시즌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거 없을 때 운동을 못 한다는 거지. 이거 있으면 계속 운동은 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약물 디자이너들이 다 그래서 있는 거야. 약물 디자인은 근데 이러한 선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걔네들은 이제 안 걸리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도핑을 하고 이때 정도 하면 대회에 가장 최적화될 수 있게 이제 로딩기를 둘 수 있으니까 이때 해라 뭐 이렇게 이러한 귀 들리는 게 많으니까 안 걸리려고 안 걸리는 목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지 건강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 얘기해 주고 그래요. 이 유튜브 구독자가 매번 매일 늘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한 30명씩 늘는 것 같아요. 계속 늘어요. 계속 느는데 좀 더 좀 그러니까 늘면 늘수록 점점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알고 있는데 좀 욕심이 있지. 좀 더 좀 많이 해봅시다. 야 앞으로 20대회 열리면 내가 무슨 우승이야. 무조건 체급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 이 유튜브 구독이라든지 뭐 인스타 팔로우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199명이라고요? 많이 늘었네. 이번 주 아니에요. 다음 주에, 다음 주. 위험하다고? 오빠 지금 굉장히 피곤해서 그래. 페북 마랑 검색하면 나와. 이번 주만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하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강좌 잘 요약해서 올리잖아요. 그거 다 편집하기 힘들어요. 우리 편집자님도 그래도 제가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구독 고맙다. 이제 제가 주먹운동 끝나면 제가 기초적인 강의를 다 다시 처음부터 할 거예요. 근비대 뭐 근력운동 이거 다 떠나서 ATP가 무엇이냐, 오버트레이닝이 무엇이냐, 벤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쿼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다 이제 다 할 거니까 일단 주먹이 온다 좀 어떻게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 5대5는 금비대로 보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발륨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진 않고요. 3, 2, 1로 하면 5대5대 근육이 안 자랄까요? 무슨 소리예요? 예, 맞아요. 아데노신 트라이플 포스테이트인데, 인생 3개인분 그런 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ATP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다. 뭐 미토콘드리아에선 만든다 뭐 이런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정보 안 하냐고. 지금 내 상태에서 지금 정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상태를 봐라. 안 돼. 531이지. 그래 531. 531도 한번 해보세요. 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것도 근력 향상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팔굽혀펴기 잘 안하지. 제가 좀 멘탈적인 것이나 재정적인 게 좀 안정화되면 할게요. 카트방 입장 요건 하나도 없어. 이거예요? 말려갈 거예요. 해외파야 맞아. 3.21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 나 자기 몸에 맞는 것이 또 있긴 있어. 난 오버파기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좀 지루하군더러 전 근비대가 더 어려워요. 오버파기고가 더 어렵다 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좀 성향이 좀 근지구력 쪽으로 좀 있으셔서 그래요. 근데 그거 다 바뀔 수 있어. 초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예, 방송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시티드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잡아당기는 운동에서 잘못된 거 별로 없어. 루즈하지 근력. 그래서 일반인들이 별로 좋아 안 해요. 루즈보다는 이 빵빵 펌핑감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근비대 운동만 잘하시면 돼요. 5세트로 5개 한 번, 5개 하는 거예요. 모가지 힘 많이 들어가면 그건 너의 무게가 아니지. 펌핑감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제가 지금 이 몸이 보시면 지금 운동을 많이 안 했잖아. 이제 한 달 동안 안 했는데, 근력 운동을 해도 몸매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보시면 한채 이제 근력 운동만 했을 때, 그러니까 몸매가 이 몸매지. 딱 이 몸매예요. 이게 근력 운동만 한 거예요. 이렇게 힘만 빡 줘서 이런 몸매가 되는 거고, 뭐 이런 몸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느끼는 거. 처음 봤네 댓글은. 좀 에너지를 좀 느낀다? 왜 이렇게 사진이 별로 안 올려? 올렸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몸매와 좀 다르게 단단해 보여요. 단단해 보여. 나 좋아요. 내가 근비대 시작하면 끝장이지. 근데 내가 안 좋아해 그런 몸매를. 계속 좋게 유지하면 좋아요. 왜냐 가동 부위가 많기 때문에 더 힘이 더 많이 세지죠. 야 옷을 신경을 안 써. 야 형 백화점 패션 보여줄까? 아직도 안 봤어? 형 방송국에 좀 많이 들어와봐. 형 임마. 백화점 패션 안 봤냐고. 형 이러고 진짜 갔어. 형 이러고 다녔어. 롯데백화점 가서 여기서 옷 사고 왔어. 우리 아버지 선물. 야 형이 신경을 쓰면 쓰지 안 써. 이수진님이 병수준 아니냐 솔직히. 어? 나한테 옷 그 못 입는데 이런 얘기 하지마. 내가 아이리플 안 입는 거야. 아 잠바 주고 태우면 나 얼어 죽어요. 야 건지 형도 내 패션 못 따라와. 그래 신경 좀 끝장나지 크리나. 야 몸은 내가 원해서 만드는 거지. 내가 몸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운동하냐? 야 그냥 없어도 야 저 얼굴 괜찮아요 여러분들. 세트수는 5 곱하기 오니까 일단 5세트를 잡죠. 점점 줄어드는데 총 운동시간 1시간 반 정도 돼요. 어릴 땐 저렇게 안 입고 다녔지. 어릴 때 내 패션 감각 보면 또 놀라지. 니들 또 내 패션 감각 보면 큰일 나지. 니들 패션 감각 몰라? 가디건. 가디건의 단추 하나는 센스. 그리고 가디건의 아버지가 주신 은색 버버리 사진 센스. 그리고 바지는 뭐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민소매를 올리는 센스. 형이 패션에 또 신경 쓰면 이 정도지. 원버튼의 센스. 형이 또 신경 쓰면 이렇게 입고 다녀요. 이만 넓었으면 못했죠. 그렇지. 뭘 너무해. 야 간지나지. 야 솔직히 야 이건 패션만 보면 그런데 내가 이제 일반
대학교 다닐 때는 이러고 다녔어. 야, 얼마나 간지나냐. 내 삼각근 볼래? 이때가 100kg였는데 이렇게 나가면 진짜 나 알아줬어. 글이 안 돼. 글 못 읽어. 그리고 머리 풀었을 때 내 센스. 셀카를 캠코더로 찍는. 셀카를 나는 남과 다르게 캠코더로 찍는다. 캠코더로 나의 얼굴을 좀 가리면서 작아 보이는 효과를 일으킨다. 뭐 이 정도지. 나도 어느 정도 패션에는 일격견이 있어. 아, 많지. 번호 따인 것보다는 번호는 안 따. 우리는 막 번호 이렇게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얘기 그냥 하지, 그냥. 마랑 진짜, 마랑 진짜지. 진짜 아니라고? 나야, 이게 나의 모습이야. 아, 이건 살인자가 아니냐. 그냥 착했지. 저 때가 100kg짜리였지. 그래. 한 명 제끼고 가는 거지. 형 한 명 제끼고 가는 거지. 하나로. 양놈새, 그 새끼 지금 만나면 나한테 뒤지는 거야. 야, 형 순수하게 컸어. 난 운동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난 운동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이제 95kg 정도였지. 95kg인데 보아봐, 체지방. 오지지. 옛날에 이두 운동 좀 해서 이두 터질라 그러는 거 보소. 그런 얘기 하지 마. 최근에 진지하게 화난 게 언제냐고? 사람한테 화난 거? 한 두 달 전에. 두 달 전에 이제 강아지, 전 견주잖아, 나도. 근데 다른 상대 견주랑 싸웠지. 다른 상대방 견주가 개 손해봤지.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했고. 지 혼자 손해봤지. 강아지 때문에 싸운 적 한번 있고. 또, 폭행 때문에 한번 또 제가 신고한 적 있고. 길 가다가 차, 무슨 운전이라 그러지? 보복 운전?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싸웠고. 아니지, 나는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컨디셔닝을 많이 했으니까. 예. 네. 그때 있었잖아. 두 달, 아니, 한 세 달 전인가? 그 수원에서 보복 폭행 때문에 내가 신고 한번 한 적 있잖아. 아니, 먼저 뚱땡이. 아저씨였어, 아저씨. 와가지고 막. 아, 여자가 보고 있으면 또 그렇게 못해. 여자가 또 같이 내리니까 계속 덤비더라고. 아유, 아유, 아유.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게 옛날 운동 전성기였을 때 사진을 많이 안 찍어놨어요. 내 마인드 자체가 운동하는 선수가 뭐 SNS 하고 막 이런 걸 왜 하느냐라고 낭비라 생각했기 때문에 막 나 혼자 셀카 이런 거 절대 안 찍고 이랬거든요. 그때 몸 진짜 좋았는데, 그때 몸은 그냥 근육 근성형 몸이 아니고 컨디셔닝도 완벽했고 유연성도 완벽했고 근력도 완벽했어요. 진짜 옷 벗고 거울에 옷 벗고 딱 사우나 가면 외국인들 다 나 쳐다봤었어요. 왜냐면 일단 머리도 그렇고 일단 에이시언 자체가 몸을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봐, 사진을 하나도 안 찍어놨어. 아니에요, 그때 몸은 좋았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 안 했어. 아니, 뭔 내가 잘못했어, 띠바. 그때 내가 신고했는데. 근데, 멱살 잡힌 게, 블랙박스에 안 찍혀서. 다시 그때 몸 만들기 가는? 살찌우기 싫어요. 몸에 무리가 많이 가. 어렸으니까 그렇지. 차이 엄청 크지. 엄청 크지. 일단 유지력 차이? 그니까 내가 근육을 천천히 키우면서 이제 한 거야. 커팅 같은 게 없으니까. 난 바디빌더가 아니니까. 왜 난 뽑았는데?
저런 건 하지 마. 말리왕 삐져. 근데 팩트는 맞다.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내가 형 며칠 사진 있지 시절 있지 그 지금 사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괜찮아 다시 보기도 있어. 며칠 사진은 있는데 지금 이게 새 컴퓨터라서 지금 없어요. 원래는 있어요. 보시면 좀 다른 이제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디 없나? 우리 단톡방이 있나요? 혹시 단톡방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단톡방이 좀 있나? 제가 일단 볼게요. 없나? 없어요. 아, 아깝네요.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덤벨 전화 해봤는데 3월 달 온다고 하더라고요. 띠와 머리가 없어가지고 아 냅두라 그랬어. 어차피 운동도 안 하니까. 인터벌로 하셔야 돼요. 예, 네, 인터벌로 하셔야 돼요. 많이 먹었죠. 하루 5개씩 먹었죠. 예. 네. 야. 야. 내가 말자 왕자한테 한마디 해줄까? 너 형이 이렇게 방송하니까 뭐야 이거 뭐 쉬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겠는데 재밌어 보이는지 몰라도 현실은 뭐냐면 아, 이거 귀엽네. 현실은 지금 형이 지금 이렇게 보지. 현실은 이게 네 현실이고 뭐 이게 네 현실이고 뭐 그래. 일단은 내가 3월달 시작해서 그만두신 분도 많아. 하다가 아 요즘 새벽반님 방송하세요?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많아. 하다가 제이님도 하다가 마셨고 재미어티 힘쿵님도 하다 마셨고 송만세님도 요즘 안 하시고 하태준다님도 하다 안 하시고 어? 너 이게 지금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진짜 쉬운 거 아니야. 헬스 이게 형이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네가 몸 좋아서 사람들이 너 걸 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것은 진짜 잘못 생각하는 거야. 방송을 아프리카에서 안 한다는 거지. 조지알통님 알지? 요즘 조지알통님 방송하세요? 하시는구나. 좀 잘 못 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지알통님 힘쿵 들어가셨다고. 아, 그래요? 너 뭐 보다가 나 처음 봤냐? 야, 너 뭐 때문에 형 봐? 최고 방송 어떻게 하다가 날 봐?
최후 방송이 형 3초 나왔지. 최고씨 얘기하지 말아라. 안 좋은 기억 떠오른다. 안 좋은 기억 떠오른다. 그때 얘기하지 말아라. 이봐. 엄청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가면, 네, 유튜브 가면 설명 나와 있어요. 네. 무릎에 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잘 조절하고, 일단 몸무게조차도 조절 좀 잘 하셔야 돼요. 인터벌은 가장 좋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성이 좀 있어서. 걔랑 뽀뽀를 하나 보면? 뽀뽀. 뽀뽀 이식이 뽀뽀 이 뽀뽀 옳지 이 새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 새끼? 응? 이 새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이 새끼 내 아들이지 이 개야? 응? 그거는 이러한 스쿼트는 그러니까 맨몸일 때는 가능해. 왜냐면 맨몸일 때는 무릎을 뒤로 안 나가게 하려면 자연스럽게 로우바 스쿼트이 되거든. 근데 무게를 하이바에 올려놓고 무릎을 뒤로 안 가게 한다는 얘기는 진짜 야매로 운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체중, 그러니까 맨몸은 체중 자체를 네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하이바에 올려놓고 무릎을 뒤로 안 가게 한다 개소리. 프론트에 놨는데 무릎을 뒤로 안 가게 한다 개소리. 로우바로 했는데 그거는 말이 되고. 그래서 이 무게를 어디다 올려, 무게중심을 어디다 올려놨나에 따라 틀리지. 스쿼트 할 때 무릎 부담 최대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스쿼트에 따라서 무릎 부담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야지. 강아지 진짜 사랑하죠. 왜냐면 저는 이제 혼자 항상 지냈기 때문에 친구도 별로 없고 강아지들이 항상 저를 이렇게 놀아주고 그랬어요. 미식이 미식이지? 얼마 더 건데 이 새끼. 아 그게 아니고 밑에서 얘들이 사과 그 뿌리 그 사과 그 남잖아 이렇게 사탕 모양처럼 그거를 주웠는데 그걸 먹지를 못하는 거야. 뭐 먹을 법을 모르는 거. 근데 이건 나 맛있는 냄새 나고 근데 형들이 가서 뺏으려고 그러고 지는 먹지는 않는데 형들한테 안 뺏기려고 이러는 거예요. 먹질 않아. 그냥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신기해서 가지고 있는데 형들이 와서 막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막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프런트로 새끼야. 미안해 형이 갑자기 화가 나서 그렇다. 야 어떻게 프런트로 임마 무릎이 안 나가게 어떻게 스쿼트를 하냐. 나 진짜 이거 어이가 없네. 야 프런트 자체가 지금 무게중심이 지금 여기 승풍 바로 위로 올라와 있는데 네가 무릎을 뒤로 로우바로 하는 순간 네 목이 잘리는 거지. 아니 지금 네가 이렇게 서 있지 않냐? 야 네가 이렇게 서 있잖아. 이렇게 아 좀 자세히 그려야겠다. 이렇게 네가 서 있지 않냐? 이렇게 서 있잖아 네가. 이렇게 서 있어 네가. 이게 무게야. 이건 이제 네 얼굴이고 이렇게 서 있잖아. 피그리는 거야 이거. 이렇게 그치 이렇게 네가 무게 있고 이게 지금 네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 이게 지금 하이바잖아 그치. 여기서 바로 앉게 되면 지금 이 자세가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냐 무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이제 발 중앙에 놓으려고 하는 이게 습성이야. 그럼 다리가 이렇게 나와. 이게 지금 이게 바로 네 자세가 돼야 돼. 이게 머리야 이렇게 이게 네 자세야. 근데 로우바 자세는 지금 여기도 이제 옆에서 보면 로버 자세는 지금 이렇게 돼야 돼. 아, 로버 자세는 이렇게 돼.
이 자세가 돼, 로우바는. 왜냐, 상체각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우바는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 중심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머리가 이제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지, 이렇게. 그치? 근데 만약에 네가 이거를 일부러 뒤로 놓게 한 데서 여기다 집어 쳐넣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프런트가 이제 무게중심 여기 있어야 되지, 그치? 무게중심이 이게 앞에 끌렸고, 목 자체도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목 자체가 무리가 된다는, 목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 자세가 안 돼. 무게 중심만 간략하게 봐도 알잖아. 하이바 해놓고 이거 뒤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목 자체를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야. 만약에 바가 동그라미가 아니고 세모였으면 목 잘렸어, 임마. 무릎 나가도 돼요. 자연스러운 거야. 무리가 가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부하는 가되 스쿼트를 훈련을 하면 뭐가 발달해요? 허벅지. 대퇴사두근이랑 대퇴이두근이 발달하지. 그럼 요놈들이 무릎을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프런트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릎 부상이 있겠는데 오히려 스쿼트는 무릎을 강화시켜버려요. 그럼 잘 그리냐고요? 많이 그렸지. 설명 좀 해주나 해주려고. 피스톨은 맨몸이죠. 맨몸 자체는 우리 무게중심을 나눌 수 있다고요. 우리 지금 맨몸 운동하면 무릎을 뒤로 하게 하면 우리 몸 무게중심을 뒤로 당기기 때문에 자세가 나와. 근데 바벨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게중심 이동을 못하잖아요. 서양 사람 유전자가 우월한가요? 아니, 전 그렇게 믿진 않는데요. 한주머리 슬슬 이제 완성돼가지. 아직 근데 두 달은 더 있어야 돼. 무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이바는 무조건 무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강이가 길지 않는 이상. 토크가 회전하는 힘이지, 그치? 아, 오랜만에 오늘 방송 오래 하네. 아, 오늘 오래 하는 이유가 오늘 11시 시작했구나. 멋있다고? 인정한다. 대퇴직근이 타이트한 게 아니라 일단 골반의 전방경사가 일어났으니까 대퇴직근이 타이트해지는 것도 있지. 대퇴사두근이. 근데 일단 전방경사가 일어났으니까 뒤에 있는 이제 둥근 쪽이라든지 척추기립근이 이제 좀 단축이 될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머리 기르래요. 신청한다고요. 바깥쪽으로 앉으면 절대 안 돼. 무릎을 고정해 둔 상태에서 그 자세에서 힘을 오른쪽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주먹이 있잖아, 주먹. 내가 오른쪽 토크를 돌려고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토크를 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봐봐, 이게 지금 다 발바닥이고 땅이야. 딱 잡은 상태에서 내가 토크를 오른쪽 주세요 했더니 토크를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힘을 주는 거야. 지금 봐봐, 잡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주는 거야. 그럼 이미 이 토크를 줬는데 이 지금 땅이 고정되어 있는 걸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전완근에서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거지, 근육이. 그러면서 이제 무릎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토크를 주세요 해서 오른쪽을 주면 이건 토크 주는 게 아니지, 힘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안 들어가잖아. 이 상태에서 자유롭게 두면 어떻게 전완근 힘 들어가. 잡은 상태에서 안 움직이는데 계속 억지로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타이트해지는 거지. 아니야, 운동은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의 몸에 맞게, 여러분들만의 이 가치관에 맞게 해야 돼. 운동은 마치 무술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킥복싱이 존재해. 킥복싱이 최고예요? 아니에요. 또 복싱도 있어요. 복싱도 복싱 최고 아니야. 주짓수도 있어요. 유도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이런 똑같은 이론인데 이것을 다 하나씩 장점들만 모아서, 아니면 나의 몸에, 신체나 내 몸에 맞는 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즐겨하는 걸 갖고 와서 여러분들만의 무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MMA, 믹스드, 짬뽕 무술처럼 나는 킥복싱이랑 주짓수를 배우면 잘할 것 같아 하면 이 두 가지 거를 합쳐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많이 알아야 돼요. 오로지 킥복싱만 알고 MMA 들어가면 태클에 그냥 뒤지지. 오케이?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무슨 소리야 이게?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네, 그게 원활함 찾는 게 힘들면. 근데 교정 그렇게 뭐 큰 건 바라지는 마. 저도 들어가야죠. 주무십시오. 말해서 주무시고, 저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 저 여기서 이제 슬슬 방종을 하죠. 인정?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내 사랑 받아가세요. 내 사랑을 꼭 받아서 잘 주무세요.